산타TV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69번째 백대 명산 산행 경북 문경에 위치한 주흘산을 찾았습니다. 새도 넘지 못하는 고개 문경새재로 더 유명한 곳인데요. 그럼 오늘은 문경새재 주흘산 같이 가보실까요? 가시죠.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공원 길을 따라 제1관문 주흘관까지 이동한 후에 등산로가 이어지는데요. 차례로 여궁폭포 해국사를 지나 천국의 계단을 지나 주봉에 올랐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공원 초입에 식당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하산하고 이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가를 지나면 약 15분 정도를 걸어서 제1관문 주흘관까지 이동합니다. 예전에 불갑산 갔을 때 그 초입에 그런 뭔가 멋진 그런 자연공원 느낌이요. 이 구간은 가족분들과 여행으로 오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와보고 싶었어요. 공원길 따라서 쭉 걸어오다 보면 갈림길 나오는데요. 저기 오른쪽 저게 1건물 주흘관 같습니다. 이동해 볼게요. 이 길의 이름이 과거급제 길인데요. 옛날에 이곳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지나던 길이라고 합니다. 이리 오너라. 전 1관문 나오자마자 바로 기점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지나서 주흘산 정상으로 갑니다. 4.5km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여기는 경북 문경, 문경새재의 주흘산입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정도 되었어요. 지금 해가 이제 중천에 있는 시각인데 오늘 이 코스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이 정상 주봉까지 올라갔다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 주봉까지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오후 3시쯤 되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런 산의 모습도 멋있지만 이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해가 약간 비스듬히 있을 때 산의 이 모습이 조명빛을 받아서 굉장히 멋있어요. 오늘은 이 늦은 오후에 주흘산의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여기 주흘산의 명소 여궁폭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 되게 시원해요. 초입의 계곡길을 따라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계곡길을 잠시 걷다 보면 금세 여궁폭포에 도착해요. 오, 여궁폭포 도착했습니다. 이야, 어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물 진짜 많네요.
오늘 1관문에서 정상 주봉까지 산행 코스는 정상 도착 직전까지 계속 이런 울창한 숲길입니다.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시원한 계곡도 함께하는 산행, 여름 산행지로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계곡 소리와 함께 산행을 하다가 계곡길의 끝자락쯤에서 깊은 산속에 자리한 해국사를 만납니다.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됐고요. 2.5km 남았네요. 저기 뒤에 저기가 해국사인가 봐요. 해국사라는 절이고 주울산 정상으로 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산행을 이어가야 됩니다. 2.5km니까 아마 한 여기서부터 1시간 반 정도 더 걸릴 것 같네요. 정상까지 딱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1관문 통과해서 주울산 정상 주봉 올라가는 이 코스는 진짜 뭔가 약간 깊은 숲속 트레킹 느낌입니다. 여기도 뭔가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산이네요. 이제 오늘 코스에서 가장 땀을 많이 흘려야 하는 구간, 천국의 계단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정상 아래 계단 구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계단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 올라가면 이제 주울산 정상 주봉 도착합니다. 와. 아까 입구에서 4.5km라고 써 있었잖아요. 제 생각인데 한 3.5km 정도 구간은 이제 약간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약간 경사가 있는 트레킹 구간,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1km 구간이 천국의 계단 코스로 정상까지 급경사를 쭉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의 계단에 올라서 주봉이 올라 보겠습니다. 903. 903개의 계단이 끝나면 잠시 정상 능선길을 따라 주봉 아래로 이동하는데요. 살짝 경사 구간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정상이 영봉, 주봉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명산백 인증하시는 분들은 영봉, 주봉 둘 다 인증이 가능하다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봉 닿았습니다. 딱 3시간 걸렸어요. 와. 저기 있다. 안녕. 산행 시작 3시간 만에 주흘산 정상 주봉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코스의 하이라이트, 주봉의 경치를 소개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먹고, 아이고, 빵. 산에서 먹는 빵은 너무 맛있어요. 이제 이 그림 같은 문경의 산하를 뒤로 하고 다시 원점 회귀 하산을 시작합니다. 아까 올라왔던 계단길, 미끄러운 흙길, 계곡길을 통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하산은 빠르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오늘도 안전하산. 오늘 경북 문경의 백대명산 문경새재 주흘산 산행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문경새재 도립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멋진 공원길을 따라서 쭉 걷는데요. 여기 공원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관광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공원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일관문 주흘관을 지나는데 지나자마자 바로 기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바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약 4.5km 정도를 이동해야 주흘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등산로가 시작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900개 계단을 만나기 전과 후. 등산로가 시작되고 900개 계단 시작 지점 전까지는 계곡길, 숲길 이렇게 따라서 경사 구간을 오르는데요. 중간중간 평지 구간도 나오고 물소리도 들리고 약간 트레킹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해국사를 딱 지나서부터 완만한 경사에 육산의 등산로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육산의 등산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산행 시작 2시간 정도 만에 이제 딱 900개의 계단이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 코스에서 요 900개의 계단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땀을 좀 많이 흘렸어요. 총 903개의 계단을 올라서 정상 능선에 오르면 이제 살짝 이동해서 정상 바로 아래에서 경사 살짝 올라서 주울산 주봉에 도착합니다. 이 주봉에 올라서면 또 이 문경새재의 멋진 주울산 능선이 쫙 펼쳐지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이 능선들이 주울산 주봉을 딱 기준으로 사열 종대로 쫙 줄을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일관문에서 주봉에 오르는 코스는 딱 이 정상에 올라야 이렇게 탁 트인 경치를 볼 수 있으니까 정상에서 마음껏 구경하고 하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원점 회귀해서 올라온 길을 하산하고 있는데요. 원점 회귀하는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딱 4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와, 진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와, 진짜 많이 걸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따뜻해지고 이런 계곡 숲길 등산로를 쫙 들어가니까 이제 날파리가 진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충 기피제 잘 뿌리시고 이제 해충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맛있게 식사하고 또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는 맛이 무서운 거 아시죠? 석쇠 고추장 삼겹살.
산타TV.